지금까지 이런 기업은 없었다. 최고 품질의 의약품 생산은 물론이요, 함께 일하는 이들 또한 최고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었으니 그 저력을 지금 효선이가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충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재 효선이, 오늘도 당당하게 입장이요. 우리 기업의 본점이 자리 잡은 진천을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저와 딱 맞는 기업인지 탐색점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수많은 면접자들에게 질문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묻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될 이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1981년도에 선대 회장님의 고향인 충북 진천의 제약기업으로서 처음 창립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는 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약 200여 종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훌륭한 인재가 입사할 기업이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스펙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회사는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노비즈, 그리고 일본의 PMDA 실사, 그리고 픽스 GMP 인증, 그리고 품질 경영 대상 등 우수한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처럼 이 간열이 미생들이 요즘 참 기댈 데가 많이 없어요. 우리 기업은 어떨까요? 우리 기업은 기업이 인재를 키우며 그 인재가 기업을 만든다는 것을 기업의 육성의 인재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가족 친화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친화 인증을 받았고, 기업과 직원이 모두가 행복한 기업 만들기에 동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가족 친화 우수 기업으로, 이어 2019년엔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선정된 향토 기업.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이 점에 깊이 탐복하여 효선이가 입사를 결정했나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일일 인턴 효선이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 오늘 하루 우리 기업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선배이자 동료가 될 연구원들의 업무 열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신입 효선이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근하게 된 신입사원 안효선입니다. 예, 일단 이거부터 받으시죠. 이게 뭔가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와이와이 박스라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회사 소개서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잘 키워주시고 좋은 인재를 저희 회사에 입사시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희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린다고요? 네. 어머. 우리 기업에서는 입사부터 결혼, 출산, 육아까지 생애 주기별 가족 친화 제도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기업의 육아휴직률 사용률이 100%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저는 첫째는 2013년, 둘째는 2016년, 이렇게 두 번 다녀왔습니다. 막 주변에서 눈치를 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저도 이제 첫 아이를 가지고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이 이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아직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들어보면 이제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 육아휴직을 먼저 다녀온 선배님들이 이제 저희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자신의 일, 뭐 자신의 가족 일처럼 저를 뭐 걱정해주고 격려해줘서 이제 눈치 없이 큰 힘을 얻고 이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이 모성보호 관련 법 준수를 원칙으로 둔 결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 기업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제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선물을 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또 수능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있고, 학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쭉 이제 회사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결혼 후에도 쭉 다니고 싶으신 회사를 찾으신다면 여기 기업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선배의 한마디로 희망을 품고 또 다른 선배에게로 가봅니다. 우리 기업의 생산본부, 품질관리팀의 연구실인데요.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는 17명의 연구진들이 해마다 도내에서 딱 한 곳만 선정해 시상한다는 품질 경영 대상을 지난해 우리 기업에게 안겨준 영광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기업이 약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선배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그 품질관리팀에서 그 제품 시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부터 그 관리하고 일정 조율까지 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질관리팀에 들어오려면 어떤 전공이 좀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그 품질관리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 화학과라든지 그다음 생명공학 아니면 제약공학과 관련된 과를 전공해야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최고 품질을 책임지는 품질관리팀. 그곳에서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이선호 연구원은 12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엇이 그 긴 시간을 함께하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같이 가족 친화적인 부분은 역시 그 있었고요. 그 외에도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일 반차라든지 이런 그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 제가 생각했던 거라 더 잘 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미래의 품질관리 시험연구원들 잘 보고 계신가요? 입사하게 된다면 쭉 함께해야 할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후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저 효선이가 살짝 엿듣고 왔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품질관리 연구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모이셨나요? 저희 품질관리팀 연구원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두세 살 나이 차로 다 뭐 격 없이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지내고 있어서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그러면 신입 연구원이 딱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가족처럼 잘 대해 주실 건가요? 제가 뭐 입사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기존에 이제 품질관리팀 연구원분들께서 다들 가족처럼 잘 대해 주셔가지고 뭐 새로 입사하신다 그래도 예. 다들 이제 가족처럼 잘 대해 주실 거라서 걱정 없이 입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따사로운 선배들을 만나봤습니다. 선배가 있다면 막내도 있는 법이죠. 입사 1차 1년 미만인 막내들과 우리 기업의 따끈한 현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입사를 하기 전에 주위에 같은 계열 선배분들한테도 들었었고 실제로 기사를 찾아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한 달 중에 휴일이 없는 달은 그 비타민 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금요일을 쉬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3일 연휴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휴일이 없는데도 휴일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를? 네네, 금요일날. 좋다. 네.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사를 하고 수습이 풀리니까 이제 회사에서 제 사진이 박힌 스탠드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 받고 되게 좋아하셨고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의 막내들, 미래의 후배가 꼭 챙겼으면 하는 것으로 자신감을 꼽았습니다. 면접 때 밝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 진짜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고민하지 말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면접 때 팁은 일단 자신감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눈빛이 마주치고 할 때 피하지 않고 눈빛 교환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하고 그쵸. 자신감 있게 네. 저처럼요. 기회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합격이죠? 제가 사장이라면 합격드리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1일 인턴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1일이라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진짜 다니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또 고급 정보는 하나 챙겨야 되거든요. 면접을 볼 때 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우리 기업에 맞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및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미션을 준비하여 면접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퇴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을 택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어필 한번 해주시죠. 우리 기업은 가족적인 기업입니다. 미래가 있고 성장하는 기업. 우리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신다면 나의 미래와 가족의 화목을 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기업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품질의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 우리 기업은 혼자가 아닌 함께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타게 찾아헤매던 그 기업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길. 지금까지 기업과 취업준비생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는 모두가 잡고 싶은 잡 콘서트였습니다.